그다음 여기는 찬 공기, 더운 공기 만나지.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고 해. 한대 전선대. 어? 저 한 대, 한 대, 두대할때 그게 아니고요. 그래. 죄송합니다. 네. 추운 동네. 한대 전선대. 아, 사실 그건 있어요. 여러분들, 이게 현장에 진짜 학생들이 쫙다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제가 이런 진짜 그 이런 고차원적인 개그를 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그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. 막 심지어는 연필 막 집어던져 이렇게. 어? 너무 짜증내. 그러면 제가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. 응? 쟤네들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. 위축이 되면,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못 해요. 응? 응.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. 안 보이잖아, 이게.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야. 그리고 이게 어떨런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.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으니까, 어?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, 어? 범접할 수 없는 하이 퀄리티의 고차원적인 이런 멘트 드립을 날렸을 때, 설령 아주 많은 다수가, 아우, 뭐야, 너무 짜증나, 막 이래도, 그 중에도 한 명, 이또빵 터질 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소수이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, 자,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, 지금. 자, 한대 전선대. 그러니까 여기는 전선이란 말은 찬 공기, 더운 공기 경계가 형성된다는 소리잖아요.